안녕하세요. 오늘은 21회차. 자, 다중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중선이라고 하면 여러분 일반 라인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되는 게, 일반 라인은 선이 한 줄로만 그려지잖아요. 그쵸? 근데 다중선이라는 건 여러 개의 라인을 한꺼번에 그려줄 때 쓰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벽체처럼 여러 라인이 한꺼번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하나 라인을 그려서 옵셋을 하는 것이 아니고 M라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틀로 만드셔서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중 라인은 같이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개선을 한꺼번에 그어주는 작업이에요. 자, 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M라인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M라인을 한번 다중선을 그려 보고요. 자, 다중선도 편집을 해보고 해서, 자, 여러분이 M라인에 관련된, 다중선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AD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지금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일반 라인하고 틀린 점은, 일반 라인은 이렇게 선이 하나로만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M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우선 기본 스탠다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스탠다드로 정해져 있는 건 어떤가요? 두 개의 선이 그려지는 거죠. 자, 선택을 하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M라인인데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먼저 만들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자, 해서 먼저 M라인을 작업하기 전에는 먼저 스타일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이즈라든가 뭐 라인의 개수라든가 이런 식의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ML 스타일입니다. 자, ML 스타일 안에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는 스탠다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새로운 걸 만드셔야 돼요. New 버튼 눌러서, 자, 이름은 그냥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 버튼을 눌렀더니 자, 이렇게 나오지요. 자, 우선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면, 자, 나는 밑에 미리 보는 기능이 옆에 있죠? 조금만 볼게요. 잠깐만요. 이 창을 옆에다 좀 옮겨놓고 다시 New A 진행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옆에다 좀 보면서, 자, 우선은 지금 현재는 0.5와 마이너스 0.5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Edit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가 되는 건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가운데 0,0 여기를 중심으로 봐서 이 부분에 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뭘 바꿔볼까요? 색깔 한번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라인 타입도 제가 로드해서 선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라인 타입도 바꾸면 지금 화면상에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제대로 보이겠죠. 자, 그리고 자, 옆에 지금 현재 열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라인으로 닫겠습니다. 닫아보면 이렇게 닫아지고요. 자, OK 버튼 눌러볼게요. 자, 해서 하나 A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 그대로 OK 버튼 누르시면, 자, 바로 제가 M라인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일 ST 들어가서 A였죠? A로 바꾸고 나서 그림을 그렸더니 지금 어떤가요? 선이 다 하나가 추가가 됐다라는 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스케일 값이 커서 가운데 라인 타입은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ew 버튼 누르시고, 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기본을, 스탠다드를 기본으로 해서, 자, 이번엔 B. 자, 진행 버튼 눌렀어요. 일단 설명 들어갔는데 뭐 안 놓으셔도 되고요. 자, Edit 버튼 누르면 또 0,0이 생기고, 자, 우리는 여기에 옵셋 간격을 주시면, 자, 간격값이 올라가겠죠? 자, 여기다가 1이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1이냐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0,0에서부터 위로 1이에요. 아셨죠? 자, 모디파이 수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Edit 버튼 눌러서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1이라고 주고요. 자, 색깔도 자, 노란색으로 바꿔보지요. 자, 여기 윗부분은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0,0 자리는 없죠, 중심은. 자, 하나 눌러서 중심도 빨간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아웃트라크라고 해서 외곽 부분을 앞으로 닫거나 내부 부분을 닫거나, 그죠? 자, 그리고 OK 버튼 누르시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OK 버튼 눌렀더니 Set Current라는 것은 설정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OK. 자, 그러면 M라인에 들어가면 아까 전에는 ST하고 엔터 쳐서 바꿨지만 지금은 Current 스타일을 바꿨죠? B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자, 요번에는 또 만들어볼까요? ML 스타일. 자, New. 요번에는 C라고 한번 만들어보고요. 진행. 자, 뭐를 기준으로 해서? B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만들어볼게요. 자, 요번에 E. 자, 해서 색깔을 요번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자, 그리고 자, 그냥 우리는 선으로 막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인을 시킬게요. 밑에 라인 보이시죠? 자, 이렇게만 해놓고 OK. 자, OK 버튼 눌러보면 지금은 커런트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B예요. 자, ST 들어가서 얘를 C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림을 그렸더니 선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요번에는 U, 요번엔 D. 자, 진행. 자, 요번에는 좀 삭제를 합시다. 너무 많으니까 삭제를 좀 하고요. 2도 삭제하고요. 1-1만 남겨둘래요. 그리고 여기는 색깔을 하늘색으로 넣어볼래요. 그러면 지금 OK, Set Current로 바꿔볼게요. Set Current 바꾸고 OK. 자, M라인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더니 저떤가 하면 색깔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시죠? 하늘색으로. 자, 이게 M라인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시요. 자, ML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A, B, C, D 중에서 밑에 이 기능들은요. Second, New, 그 다음에 Modify는 수정해주는 거였죠? 수정해주는 거. 자, 수정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name은 이름을 바꿔주는 거고 Delete 키는 지우는 거고 Load는 불러오는 거. 그리고 Save는 자, 우리가 Save라는 것은 자, 파일 자체로 아예 저장을 하는 거예요. 파일 자체로 하나 저장을 해줘서 예를 들어 뭐 AA라고 해서 저장 Save를 눌렀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을 때 다시 로드해서 내가 파일해서 AA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AA 불러왔던 부분을 예죠? 자, 이렇게 불러와서 쓰는 건데 지금 어차피 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나서는 다른 파일에서도 로드할 수 있다. 그 대신 파일 자체로 세이브를 해야지만 된다. 그것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시 그려보면요. 자, 우선 빌린 모드를 잠깐 또 킬게요. M라인에 들어가면 우선은 스타일을 바꿔볼게요. ST 들어가서 우선 A로 바꿔보면 자, 지금 제가 찍어준 포인트가 어디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자, 내가 찍어준 포인트가 지금 위로 잡혀져 있죠. 자, M라인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찍어준 포인트가 어디로 잡혀져 있나요? 위로 잡혀져 있어요. 이것은 여기 보면 Justification이라는 부분이 탑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때 탑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바꿔볼게요. J하고 엔터 치시면 탑 제로 바텀으로 되어 있는데 자, 제로라는 부분이 바로 아까 0,0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바텀이라는 건 밑바닥, 윗부분을 기준을 잡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로로 바꿔주셔야 내가 찍어준 포인트가 이렇게 가운데 빨간색이 아까 0,0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요번에 들어가서 스타일을 또 바꿔볼게요. 스타일을 요번에 B로 바꿔보고 자, 요번에는 스케일이 지금 현재 1:1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원치수대로 그림을 그려지지만 만약에 이 부분의 스케일을 바꿔보면 만약에 두 배만큼 확대를 해라. 그러면 두 배만큼 확대가 되니까 그림이 훨씬 더 커지겠죠. 사이즈가 두 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자, 여러분이 원사이즈도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M라인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스케일은 꼭 1로 맞춰주셔야지만 제 사이즈가 나오지, 만약에 스케일 값에 수치값이 들어가 있으면 원 사이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늘려져 있는 또는 축소되어 있는 되어서 나오겠죠. 자, 해서 스케일이 1인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스타일은 여러분이 아까 또 만들어주는 게 C였어요. 그쵸? 이렇게 내가 만들어놓은 스타일을 불러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개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라인 자체는 전부 다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해요. 일반 라인하고는 틀리게. 자,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좀 잘라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트림 가서 잘라줘야죠. 근데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리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모이기 때문에, M라인이기 때문에. 자, 그럼 나중에 분해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선은 ml-edit라는 명령은 편집을 해주는 명령이에요. 뭐를? M라인을요. 자, M라인만 편집이 가능한 거고 다른 일부분은 여러분이 안 됩니다. 일반 라인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자, 우선은 밑에 그림에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자, 십자선일 때 한쪽만 뚫어주거나 양쪽 다 뚫리거나 다 뚫리고 중심이 있거나, 얘를 선택해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이다 선택을 하시면 자동 가운데가 뻥 하고 뚫리죠. 보이시죠? 자, 이 라인과 이 라인,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라인을 선택하든 먼저 선택하든 상관은 없이 가운데 부분을 뚫어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T자 모양이죠. 얘를 선택하고 확인해보면 없어지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려질 것부터 선택을 하시고 남겨질 것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순서에 상관이 있다라는 소리죠. 잘려질 게 먼저 선택이 되고 안 잘려질 게 나중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순서에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에메랄드트에서 모서리 정리해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부분을 남길 건지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 이외 기능들은 많이 쓰여지진 않지만 하나씩 보면, 자, 에디터블 텍스트라는 것은 정점을 추가시켜주는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딜레이트 버텍스라는 건, 자, 정점을 삭제해주는 거고요. 포인트를 삭제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것은 컷 싱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여러 라인 중에 하나의 라인만 잘라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cut all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라인을 한꺼번에 다 잘라주는 기능이고요. 자, 여기 있는 다시 이어주는 기능이죠, 이거는. 그쵸? 선택이 잘 안 됐네요. 자, 선택을 해주시면 다시 이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ml-edit를 이용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이외에서도 나는 더 자세하게 편집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이 라인 자체를 explode에서 분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은 리스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M라인을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이것은 M라인이다 라고 딱 나오죠. 그리고 제로로 했고 스케일이 뭐고 뭐다 라고 다 나오죠. 자, 나는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일반 라인으로 분해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우리 P라인 편집하는 거, 분해하는 거와 똑같이 explode라고 입력을 하시고 M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제 하나하나 라인으로 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스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이제는 라인으로 나오고 색깔이 따로따로 다 잡힌다는 소리예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분해를 안 했을 때는 뭘로? M라인으로 뜨지만 분해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 라인으로 뜹니다. 자, 보이시죠? 자, 해서 우선 만약에 일반 라인으로 분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ml-edit, m-line 편집하는 건 안 먹히고요. m-line만 먹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서리 정리를 다 편집할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더 추가적으로 분해를 시켜서 편집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만 explode에 들어가서 분해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중선을 만드는 부분과 그리고 그리는 부분, 그리고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